이제 먹어볼까? 어? 뭐야? 이거 상한 거 아니야? 혹시 고기를 먹다가 초록빛이나 무지갯빛이 반짝이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 찝찝한 생각이 들어서 안 먹고 버린 기억이 있어요. 그 초록색, 고기가 상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데 이게 또 냄새를 맡아보면 상한 냄새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안 죽으니까 대충 먹으라고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 이상 없는데 버리면 아까우니까. 고기인데? 고기잖아, 고기! 과연 이런 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먹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기 자체의 색깔이 변한 게 아니라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보통 곰탕이나 족발, 설렁탕에 올라가는 고기에서 종종 형광빛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공통점은 얇게 썬 고기라는 점입니다. 고기를 절단할 때 고기의 물리적인 구조가 살짝 틀어지면서 빛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휘어져 나타나는 회절 현상입니다. 흔히 CD 표면이나 비눗방울이 초록색 또는 무지개색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오호! 그저 회절 현상일 뿐이다! 이거 또 알포인트 각이라 정말 신선한 고기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실험을 해봐야겠어요. 짜잔! 조금 전 근처 정육점에서 산 아주 신선한 고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 색깔 좋고요. 냄새 아주 싱싱하고요. 근데 실험 꼭 해야 돼요. 회절 현상이라는데 그냥 바로 그거 일단 제가 조사해봤을 때 이 현상이 빛과 고기의 수분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신선한 고기를 익혀줄게요. 이제 익은 고기를 도마 위에 올려주고 설렁탕에 들어간 고기와 최대한 비슷하게 썰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을 비춰볼게요. 빛이 고기 표면에 어떻게 반사되는지 함께 보시죠. 보여요. 약간 초록빛도 있고 오묘한 색깔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신선한 고기로 실험을 했는데도 이렇게 변하다니. 애초에 신선한 고기를 잘랐을 때 생긴 현상이라 확실하게 고기가 상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왜 CD도 아닌 고기에서 이런 광학적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CD 같은 물체도 아니고 왜 고기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사실 CD의 뒷면도 아주 자세히 확대해보면 많은 홈이 나 있는데요. 이 홈들의 빛이 반사되면서 우리 눈에는 무지개 빛으로 보이게 됩니다. 빛의 회절 현상이 고기에서도 일어나는 이유는 고기를 썰었을 때 잘린 근육 섬유들이 마치 CD처럼 미세한 홈들을 형성하고 여기에 닿는 빛이 회절하기 때문입니다. 소금 등의 염류가 포함된 육수에서 끓여진 고기의 경우엔 효과가 증폭하게 되고요. 고기 부위에 따라 근섬유 구조가 달라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절 현상은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간혹 닭고기 등에서도 발견되는데요. 품질에는 이상이 없는 것이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여기서 또 신기한 점은 고기를 자르는 도구가 날카로울수록 무지갯빛이 잘 돈다고 하는데요. 표면이 매끄럽게 잘려야 빛이 균일하게 회절되어 우리 눈에 잘 보이고요. 무딘칼이나 가정에서 쓰는 일반적인 칼로 자른다면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표면이 거칠게 잘리면서 빛이 사방으로 산란이 되기에 우리 눈으로는 감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전문 업체에서 전문 장비를 통해 자른 고기에서 더 자주 관찰되는 거겠죠? 여러분, 혹시 다 같이 맛있게 고기를 먹다가 이런 초록빛을 본다면 너네 회절 현상이라고 알아? 하면서 지식을 마음껏 뽐낼 시간에 그냥 얼른 먹어버리자고요. 이거 색깔이 왜 이래? 상한 거 아니야? 나 먹을게, 나 줘.